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3rd 유튜브 챌린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챌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기와 2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저는 점점 이 유튜브 챌린지가 정말 스피킹을 기하학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튜브 챌린지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습득하고 나서 그와 같은 것을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카메라를 켜고요. 이렇게 해서 자 카메라를 오픈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Today I'm going to explain something that I learned from the video that I watched. It was really interesting video that I am so excited to talk about it. And there are three point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스피킹이라는 것은 일단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을 해서 스피킹이 막 비약적으로 향상되진 않습니다. 저는 영어 스피킹 공부를 하려고 외국인 친구랑도 만나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과 관련된 얘기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냈다던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다던가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근데 유튜브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 주장과 그거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중급에서 고급으로 점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더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언어교환 뭐 모임이나 가면은 맨날 정해진 질문만 해요.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는지 매일매일 정해진 질문에만 대답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느는 걸 못 느끼고 실증도 많이 났어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영상 하면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그 영상을 요약하다 보니까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인풋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확실하게 제가 직접 필터링을 시키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걸 자기만의 어떠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 그 메인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촬영한 결과물을 코치하고 공유를 하고 코치는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코치가 직접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Hey Angie, thanks for your videos about the boys and girls thing. Quite nice, good, clean video. I agree with you. I think that people. Merit and demerit가 틀린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단점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좀 더 자주 쓰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Merit보다는 뭐 pros and cons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스테이크를 쉽게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촬영한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retry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한 번 촬영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챌린지 1기, 2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사람들은 비슷한 미스테이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비슷한 어떠한 실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 것처럼 개인별로도 비슷한 미스테이크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발음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지 않고서는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고 정말 나 스피킹 잘하고 싶다 정말 이번에 커밋먼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참여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용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 얼마나 큰 결과가 있을지. 정말 유튜브 챌린지 참여한 사람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는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해줬을 뿐이고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친구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푸시를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체크를 할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성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것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 스피킹 향상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챌린지는요, 여러분들 4주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유튜브 챌린지의 이 시스템을 스스로 한번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 스피킹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충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는 확실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오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푸쉬하면서 꾸준하게 4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답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유튜브 챌린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